안녕하십니까. 온로봇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한 2FG7 그리퍼는 투핑거 평행 그리퍼로서 제품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 크기에 맞게 제품을 가공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픽앤플레이스용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샌더는 가공을 하기 위한 폴리싱이라든가 연마를의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에 설치를 해서 가공이나 연마를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2FG7의 경우에는 가공할 제품을 픽앤플레이스 할 수 있는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목적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CNC라든가 선반, 그 다음에 툴링 머신 쪽에 가공물을 옮기고 가공하고 다시 또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샌더의 경우에는 가구라든가 철판, 기타 연마를 하거나 폴리싱을 해야 되는 광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로봇 코리아는 기존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던 제품과 더불어서 언택트실에 맞는 제품이 2FG7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협업이라든가 업무적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장에 2FG7을 통해서 제품을 가지고 원하는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아마 이 2FG7에 대한 소개 자료가 나가긴 하겠지만 무게는 약 1.12kg 정도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67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어떤 오염되는 물질로부터의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핑거팁을 지금 보고 계신 분이랑 디폴트로 제가 드리는 거지만 원하신 대로 가공을 통해서 길이를 길게 한다거나 면적을 더 넓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최대 11kg까지 제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커버를 못할 수 있지만 로봇이 상당한 무게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그리프를 통해서 원하시는 무게만큼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그냥 쉽게 네, 제품을 갈아 끼고 바로 지정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작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2FG7으로 픽앤플레이스를 하다가 뭐 이런 그 샌딩 혹은 폴리싱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바로 그리퍼를 교체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 프로듀시 방식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느끼시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음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마찰이 향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 문제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발열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프레임 구조를 뒤에 방열이 잘 되게끔 그런 방열판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에 대비 오랜 시간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데모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